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행복해 오더행입니다. 2019년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 계획을 세웠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연말입니다. 여러분에게 2019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저에게는 어느 해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저는 작년 7월 유튜브에 가입하고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아보고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말하는 것이 서툰 저는 시작부터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습니다. 한편의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데 4-5일이 걸렸어요. 그래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습니다. 남들처럼 뛰어난 언변이나 놀라운 재능은 없지만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을 해보기로 했어요. 잠이 부족한지도 모르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달려오기를 1년 6개월, 저는 드디어 구독자 1,000명, 그리고 시청시간 4,000시간이라는 소중한 목표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예! 여전히 서툴고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더행을 방문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에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를 어쩌지? 웃음> 아하. 짠, 엉덩이 되었습니다. 불 조절만 하면 되는데 불을 제가 좀 세게 놓고 딴 거에 집중해 가지고 냄새로 알았어요. 후각. 후각이 발달한 것도 감사합니다. 뿌띠가 단호박 완성되었습니다. 좀 세운 건데요. 바삭.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좀 써는 게 서툴긴 해도 나름대로 개성 있어요. 두꺼운 녀석도 있고, 그럼 얘는 조금 더 싱거울 거고, 꽤 얇은 녀석은 좀 더 짭짤하겠죠? 근데 이렇게 둘이 같이 먹으면 그냥 맛있겠죠?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그게 보여서. 고구마 호박! 이거 몰라? 그게 보여.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토마토인데? 맛있지?
잘 만들었어. 맛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화면이 움직여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